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무등산 훼손지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시작돼 오는 7월까지 계속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전국적으로 신한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다시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광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도연활동가와 함께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형이 훼손되면서 식물이 살 수 없는 무등산 탐방 구간을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헬기를 동원해 수백 톤의 흙을 복원 장소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훼손지 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의 일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무등산 중턱인 장불재에서 중머리재까지 1.5km 구간을 헬기가 쉼없이 오갑니다. 4분에 한 번꼴로 왕복하면서 장불재에서 중머리재로 흙을 옮기고 있습니다. 해발 600m 고지의 중머리재는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토양이 침식되고 원지형이 훼손됐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과 풀이 나있는 곳은 높이가 한 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흙이 깎여나간 겁니다. 수풀이 자라기 어렵게 되면서 중머리째는 황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숲이 우거졌는데 여기만 이제 숲이 없고 좀 불편하죠. 침식으로 훼손된 부분을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기를 이용해 중머리째로 420톤의 흙을 실어와 최고 30cm 높이로 표층을 보강하고 자생식물을 번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훼손지에 대한 복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의 일로 중머리째가 그 시작점입니다.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 복원해야 될 부분에 대한 복원의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머리째 복원은 오는 7월까지 계속됩니다. 이후 화순의 목장 부지나 장불재, 무등산 정상에 대한 훼손지 복원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무등산은 지금보다 더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안 하이도를 방문한 뒤 진도 팽목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호남의 지지를 다시 쌓아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젯밤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또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과 이야기 좀 나누셨죠. 뭐 인양에 대한 얘기, 뭐 특별법에 대한 얘기, 뭐 교실에 대한 얘기, 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죠. 문 전 대표는 어제 낮에는 신안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닷새 만에 호남 방문입니다. 이번 DJ 생가 방문을 두고 호남 참패 책임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같이 있기는 뭐 별다른 말 안 하던데요. 그런 내용으로만 얘기해 뭐 미안합니다.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DJ 계보를 잇는 민주당 적통의 대권주자라는 인식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DJ 생가와 진도 팽목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조만간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까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8.7도,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4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내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낀 지역이 많은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에 걷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7도, 나주 5.9도, 화순 7.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광양 모두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장한 지 100년이 넘는 광주 송정역 앞 전통시장이 젊은 감각을 더해 새롭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송정역 이용객들은 물론 손님이 없어 고민이었던 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송정 매일시장에서 18년째 과일을 팔아온 오여순 씨는 요새 기분이 좋습니다. 과일과 함께 과일 주스도 함께 팔면 어떻겠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말대로 바꿔봤더니 과연 손님이 크게 는 것입니다. 과일을 팔면서 이것을 하니까 너무 잘했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손님들이 여기서 사 먹고 싶다고.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대차그룹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송정역 전 메인시장이 1913 송정역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존 점포에는 간판과 매대, 실내 인테리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했고 장사를 처음 해보는 청년 상인들에게는 영업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 준비생이었던 이 청년도 사장님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한끼라면이지만 나중에 2호점이 두끼라면, 세끼라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든든하게 한 끼씩을 대접할 수 있는 점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하루 수만 명이 오가는 송정역 바로 앞에 있다는 좋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낡고 불편한 시설 때문에 외면받았던 점을 뜯어고쳤습니다.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 되는 이런 시장을 먼저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 개선 사업을 하고. 기대만큼 손님들이 많이 올지, 그래서 매상이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다니는 물건 산 사람들 많아. 시장은 깨끗하네 하면서 다 주문하고 하고 내가 해물 뭐 사다 해물이 없으니 쪽쪽이 빠지고. 시장 이름에 있는 1913은 송정역 전 매일시장이 문을 연 1913년에서 따온 것인데 103년 만에 재개장한 셈입니다. 송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이 전통시장의 변신이 시장 상인들은 물론 송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설원입니다.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의 마을 공동체 운동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빼곡히 들어선 화분들에서 부추와 상추, 치커리가 자라납니다.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옥상 텃밭. 주부들은 세대별로 분양받은 화분에서 가끔씩 찬거리를 얻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체험 학습을 합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예쁜 뭐가 피어야 되는데 뭐가 피어야 될까? 맞아요. 꽃이 피어야 돼요.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교육 과정도 운영합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2회째 교육생과 동호인 모집에 들어갔는데 한지 공예와 바리스타 교육 등 모든 과정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화합도 되고 이웃 간의 사이도 좋고 저는 저희 아파트 굉장히 마음에 들고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 공동체 활동은 2년 전 새 임차인 대표단이 구성된 이후 시작됐습니다. 옛 이웃처럼 살아보자는 소박한 취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의외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 삭막한 아파트에서 이런 욕구 불만들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자그마치 많은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의 성공 사례는 광양시의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로 구체화돼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양시는 조례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들에 대해 사업비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할 때 위험이나 불편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거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광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도연활동가와 함께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과 관련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올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 3차 연도가 수립되는 해입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보행환경 그리고
저상버스 승하차 여건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실들을 짚어보는 내용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됐습니다. 네. 네, 사실 비장애인들도 거리를 걷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보행 환경 모니터링 결과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번 모니터링에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을 느끼도록 만드는 차량 진입 방지 말뚝, 볼라드라고 하는 이 말뚝들이 사방에 위험하게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점자 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다라는 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깨져 있거나 평탄면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도현 활동가 본인도 지금 시력이 좀 불편하신 상태잖아요. 네.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본인이 직접 한번 겪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나 시각장애인이고 평소에 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놓여 있거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 때문에 다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자료화면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휠체어를 탄 친분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저상버스도 모니터링 하셨을 텐데 네.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되었던 점은 모니터링 이전에 저상버스 대수와 노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1035대 저상버스 가 다녀야 되는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에 897대는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102개 노선, 시내버스 노선 중에 86개 노선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노선이거든요. 이번 모니터링에서 환승을 해보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구역들을 확인해 보면서 대수가 부족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적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나 자치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개선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행환경, 보도를 정비하는 문제는 5개 구에서 담당하고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보도 정비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비 내역이 무엇인지를 챙기는 게 자치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 이건 시에서 수립하는 일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서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것들이 잘 이행되는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5개년 계획도 있었는데 현실에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5개년 계획이 올해가 3차 년도 수립되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동안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올해 계획상으로는 40%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5%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라는 것들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지켜지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이 장애인의 날이거든요. 예. 예.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그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좀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조차 세우지 않은 데다가 어린이집 역시 다음 달이면 지원금이 끊길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재작년 8월 이후 1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2,5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유치원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자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유치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시교육청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6월 임시회로 넘길 방침이어서 당장 이번 달부터 보육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치원 교사들은 월급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영세한 유치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4월 5월 분은 아마도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하고 보육대란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급한 대로 올해 상반기 예산만이라도 확보해주고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무상보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64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김 씨가 신민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으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지원된 국비를 횡령한 의혹과 관련해 화순 전남대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선정돼 국고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직원이 이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복합리조트 선정에서 탈락한 여수 경도에 대해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도를 휴양 레저단지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매입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의 관광 자원으로 개발돼 골프장과 콘도가 들어서 있는 여수 경도. 지난 2월 복합리조트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경제 자유구역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포석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개발공사가 중국을 방문해 경도 매각을 타진한 결과 중국 내 대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평강도가촌과 용원건설그룹, 신다그룹 등인데 이 가운데 평강도가촌이 경도 매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경도 일대 300만 제곱미터를 매입해 중국인 전용 별장 500세대와 단체 관광객을 위한 유소호스텔, 의료시설과 사후 면세점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출장 저희 사장님 포함해서 갔다 오셨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중국까지 직접 가서 기업체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경도 매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매각 가격만 1조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광주 전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기업의 관심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들 중국 기업이 실제적인 투자에 나선다 하더라도 투자 이후 분양 수익만 챙기거나 투자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현지 실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자금력을 포함한 투자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목포 차 안 다니는 거리가 한 달 전부터 사후 면세점 거리로 지정돼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종이 단조롭고 중국어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목포 원도심 차 없는 거리 상가를 돌며 쇼핑에 나섭니다. 중국 관광객 유커들이 주로 찾는 점포는 화장품, 의류와 신발, 금은빵도 인기입니다. 구입한 물건값 가운데 부가세 10%를 환급해주는 이른바 사후 면세점들입니다. 他们比较愿意买这些木布饰的衣服，然后木布我就愿意买衣服，然后呢衣服之外没有见买特别的东西。 차 없는 거리 사후 면세점은 모두 66개, 의류가 전체 60%로 가장 많고 신발, 화장품, 금은빵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상가 간판과 무료 와이파이 등 특화 거리가 조성됐지만 정작 필요한 중국어 통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매장들 역시 중국어 가격표 등을 준비하지 못해 유커들의 지갑을 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를 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 시행할 때 시행착오라고 봐요. 제일 문제가 이제 카드를 긁어 쓰는 것이. 전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의 협약에 따라 오는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2,700명의 유커가 목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역 등 관광객 지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사후 면세점 거리의 정착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요즘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황사와 헷갈리기 쉬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먼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너무 작아서 입이나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바로 폐로 가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날 삼겹살을 먹으면 먼지가 함께 씻겨 내려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를 씻겨준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중금속 덩어리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고등어 속 아연은 중금속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마늘은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혀서 호흡기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되도록 외출은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 뉴스였습니다.